어디 가냐고? 여기 가까운 데로 갑니다. 어, 예. 여기 바로 앞이야. 바로 앞입니다, 형님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나는 진짜 오히려 좋지. 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큰 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250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잔잔하고, 어우, 나도 좋아. 아, 근데 저 머리 민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맞죠? 예, 형님. 나도 이제 삭발이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나도. 자, 오늘 또 강남 또 한복판을 또, 예. 맞다, 마스크 껴야 돼. 형님, 마스크 챙겼어요? 아니, 나 마스크 좀 입고 있어. 저 마스크 있어요, 주머니에. 아, 주머니 있어? 가져. 예. 내가 이 마스크 나또 썼는데? 아, 저기 있나 보다. 화장실에 있나 보다, 화장실에. 마스크 내가 화장실에 놔뒀나 봐요, 형님. 아, 마스크 여기 있어. 아, 그래요? 예. 오, KF94. 오, 좋다, 좋다. 형님들 전자장 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켜놨어요, 형님들. 예, 소리를 제가 줄여놔서 그런가 봐. 예. 선발이 조금 편하게 나와. 예, 형님. 코로나 1단계 됐어? 진짜? 예? 매니저? 알았어. 매니저 좀 올릴게. 우리 보고 먼저 내려가 있으라 이제 하고 하면은 딱 그런 거지. 아, 노래방은 내일부터요? 그래? 요즘은 여러분들 날씨 좋으니까 1단계로 풀었대요, 형님. 야외에서. 야, 그래, 매니저 한두 명만 좀 줄게. 그래, 우리 개대광이 좀 방관리 잘 해라. 야, 오빠광 드립치는 새끼들은 완전 블랙시켜. 왜요? 아니야. 오빠가? 그 새끼가 뭔 꼬매야. 한명더 손절하셨어요? 아니야. 내 방송. 아, 여기는 절대 안 터져요. 문이 열립니다. 새야 이제 금방 내려올 거예요. 야, 여기 뭔가 지하에 새로운 가게가 양지게 생겼나 봐. 화환이 왜 이렇게 많아? 화환이, 이야,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지하에 여러분들 서울주막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러게, 여기 누가 이렇게 열었나. 근데 서울주막 요즘 되게 많이 보이던데?
근데 진짜 걸어다니는 사람 다 비틀비틀 거린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지. 근데 참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요. 남의 여자들은 다 이뻐 보여. 어? 아, 맞아 맞아. 어 맞지. 아, 어 어. 어, 클럽도 문 열었나? 클럽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오늘 단계니까. 어, 페이스에. 아, 12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클럽도 문 열었나? 아. 그래? 아, 오늘부터 오픈이야? 이야. 사람들이 뭔가 클럽이. 아니, 아니, 여러분들 봐봐. 클럽. 이렇게 앞에 일요일인데도. 와, 불야성이야, 얘들아. 어? 케이스 드디어 열었네. 딱 야외 뭐 괜찮겠지? 예. 예. 그러게. 예. 누구세요? 아니요. 한 네다섯 명이요. 예. 살이 여기 딱 저게 이렇게 하는 거. 저 QR코드 안내하고 갑니다. 예, QR코드요. 좀 아무튼 좀 방 관리를 좀 하고 얘들아. 클럽이 문을 열었구나. 잠깐만요. 여기 왜? 어? QR코드가 왜 안 돼? 야, 아, 네이버에 이제 다른 걸 들어갔네. 아니, 여기 앉을게요. 예. 아, 너무 시끄럽다고? 어, 마이크, 어, 잘 연결할게. 여기 뭐 그렇게 안 시끄러워, 여러분들. 뭐 밖에 한 테이블밖에 없는데. 어, 여기 야외 테이블이에요. 야, 아무튼 좀, 어, 물 타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좀 쳐내고, 어? 아니, 또 여러분들 빠르게 이렇게 가는 게 좋지. 또 거기 K4차 가고 싶긴 한데, 아니, 또 막 택시 타고 여러분들 막 또 이동하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예? 뭐, 뭘로 물 타게 하는 거, 형님? 아니야. 소리가? 아, 아니, 아 마이크 있으니까, 형님들. 마이크 금방 연결할게요. 이거 꽂으면 될까요, 형님? 아니, 아니, 내가. 네. 어, 소리 하나도 안 취하네. 어, 안 취하지. 아, 이거 레디 큐브 때문에 확실히 그게 있나 봐. 어. 너 똥 쌌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배 아팠어. 배 아팠어? 야, 코트 일단 안 잡아. 예, 형님. 카메라 한번. 형들, 준균이가 더 시끄러워요, 이거보다 훨씬. 아이 지금 이제 마이크 연결 마이크 긴 거 있어요. 어 아니야 이거 있어. 그거는 이거 안 돼. 아니 무선이에요?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어, 잘 들리지? 아니야. 아 네.
랄프야, 저거 핸드폰 그 거치대 좀 갖고 와. 아유, 거치대 있어. 형님 거밖에 없잖아. 아, 근데 여기 자리가 좁아서 같이 보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나오니까 좋다 확실히. 그렇지. 아, 이 판단이 맞았어. 아, 이 판단이 맞았어. 나오니까 좋다. 사람들 보는 것도 시도 보고. 다르지. 형님이 가운데 앉으실래요? 아니야, 네가 앉아. 너 딱. 항산화 보조 배터리 좀 들고 앉아. 엄삼용이라니, 난 진짜 엄삼용이랑 사람 비교하는 건 아니야. 한 명이 160kg인가 70kg걸요? 그치, 나보다 40kg 더 나가. 내가 여기가 블루베리 같대? 버버리가 아니라? 아, 여기 가운데 사라졌어? 오케이. 아, 좋다, 나오니까. 아, 네, 시원하잖아요, 좀.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으니까. 갑자기 텐션 빡 오르네. 저 140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예, 저 120이고요. 어, 120대예요, 형? 어, 나 120. 좀 줄었네. 그지, 좀 준 거지. 130대였잖아요. 거의 128 막 이러다가. 야, 근데 또 오늘부터 또 클럽이 또 열었구나. 그러니까. 클럽 진짜 좋아했지만, 아 지금 나는 클럽은. 그지. 그지. 뭐 없었어도 지금은 못 가지. 지금 가면 진짜 욕 먹을 걸요, 다들. 아니 근데 코로나 이제 야 코트 보니... 양양이 천 개. 아, 오이구 양양이다 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폰이 좋긴 좋아. 어 넓잖아. 어, 다 보이지? 네. 오, 화질 왜 이렇게 좋아 또? 맞아요. 노트 20이라. 와. 아 이거 노트 20이에요? 이번 나온 거? 잠깐만 조금씩 이렇게 돌아야겠다. 센터가 이렇게 할까요? 어. 자, 뭐 메뉴 그럼 육회랑 시키자. 육회랑. 그 이거 하나 안 돼요. 38,000원짜리. 아 이게 좋아? 그냥 많이 안 먹잖아요. 그치? 우리 여기 왔던데 내 전에. 어 거기구만.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거 시키고. 육, 왜냐면 이게 육회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어, 맞아. 이게 딱. 우등으로 나오는구만. 오, 되게 싸다. 이거랑 술을 어떻게 먹을까? 뭐, 생맥에다가 좀 소주 타서 먹을까? 아니면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맥에 소주 타는 거, 500에다가. 그치. 약간 맥주 한 모금하고. 어, 아,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 그치. 어, 이 마무리 술 잡을 느낌. 그치, 그치. 오케이. 사장님, 이거 항상 이거랑요. 이거랑. 네. 생맥 세 잔이랑 세 잔이랑 그리고 뭐 진로 진로 이즈베 뭐 사이다 한 타 뭐 필요하다 뭘만 해도 진로도 안 먹지. 와 이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DJ들이 있구나. 형 많아요. 아침까지 많았지. 진짜 대단하다. 얘들은 지금 피크지. 지금이 이제 딱 들어갈 때. 그럼. 그러니까 야킨 제가 한창 야킨 인터뷰하면서 시청자 올릴 때가 11시에서 2시까지 시청자 올리다가 3시쯤 들어가요. 이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야킹 이렇게 걸어다니는 DJ 보면 약간 좀 대리기사들 같아. 아 진짜라. 왜냐면 아 얘네는 지금 전쟁터야. 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눈인사 한 번씩 하고. 그치. 어 예전에 진짜 어떤 줄 알아? 다 이제 그러기 전에 탐탐 앞에서 한번 다 모여. 네. 노가다 어디 뭐 시골에 여러분들 진짜 뭐 체조하기 전에 TV에만은 어? 어 막 그런 기분으로 한 번씩 다 모였다가 이제 각자 이제 또 일당 벌로 나가고 어? 또 다 그러지. 나 웃기네. 아 어쩔 수 없지. 왜냐면은 이 커피 한 잔 먹는 게 형님 야킹 DJ들은 약간 이제 시동 걸기 전에 살짝 시청자 올리면서 수금 어, 그러면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수금 그 다음에 이제 야방 DJ 아니 근데 저렇게 클럽 앞에 줄 서가지고 저렇게 3-4명 모여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뭐 완전 뭐 달라 분위기가? 클럽 안은 어때? 한 번도 여기는 그냥 테이블을 안 잡고 그치, 이제 그냥 게스트 스탠딩으로 스탠딩하는 아~ 사람들이고 테이블을 잡으면은 안 기다려요. 어, 저 사람들은 클럽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서서 도망는 거죠. 아 오늘 클럽 한번 갈까?
아, 나 형님이랑 클럽 한 번도 안 간 거 같아. 아, 그래? 나 여기 페이스 자주 갔는데. 형 옛날에 철이 형이랑 자주 왔었잖아요. 한두 번 가지 않았어요? 아, 그치, 많이 갔지. 그 형들이 이게 돼? 여기가 돼? 여기는 안 갔었고. 아, 여기는 안 가고? 아레나 맨날 아레나. 아레나. 진짜 옛날이지. 아,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클럽. 아, 태어나서. 그래? 예. 은근 그냥 자주 가면 좀 그렇고. 가끔 그냥 가면 재밌어. 진짜 가끔. 진짜. 겁나 시끄럽고 막 텐션 오르겠다. 왜 저 약간 막 신나고. 야, 상세 얼마만이냐. 아이고. 상세 살이 좀 약간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얘는 한결 같아요. 살 찌지도 빠지지도. 둘이서 얘기 많이 나눴어? 네. 그래, 너네 둘이. 그래,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상선이가 잘해요. 맞아. 그래도. 맞아, 얘가 딱 봐도. 아,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 딱 가운데다 봐주세요. 네. 아, 그렇지. 상사의 중심이지. 형, 좀 그런 거 있죠? 뭐? 비글즈 들어갈까 시청자에 대한 합방할 때 부담감 생겨요? 그런 거 생기지, 없어요? 맞지? 생기지. 나도 옛날에 합방할 때는 괜히 뭐다 하면은 그냥 끊는 버릇. 왜냐면 철구가 존나 심하잖아요. 맞아 맞아. 야, 나도 옛날에는 합방하다가 시청 뭐야 떨어지네. 아, 꺼야겠다. 아까 전에 그게 있었죠. 맞아 맞아. 꺼야겠다. 나 그런 느낌 받았어. 왜냐면 저 비글즈 할 때요 이렇게 약간 방송하지 마라. 부담가지 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나 때 딱 그랬어요. 나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왜냐면 지금 비글즈 거의 성티 빼고 다 방송 안 한 것 같더만. 다음 좀 약간 돌아가면서 보는 건데. 이번에 또 여행 방송 가기로 했어. 아, 진짜로? 이게 좋겠다. 지금 철구 방송이 이게 맞나? 어디로 가게? 모르겠어요. 어디로 정해진 것도 없는데. 여행 방송이 은근 빡세.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한다고 하는데. 19에 걸었어요. 아, 맥주 시원하네. 그러게. 여행을 어디로 가게? 모르겠어요. 뭐 철구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끌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옛날에 내가 신입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슈기 딱 들어왔을 때 갔었지. 슈기. 그때 슈기 많이 울었지. 슈기는 이제 조회수 잘 이제 계속 오르더라 다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 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좀 날아갔어도 본보 하면은 그게 또 그게 있나 봐. 그게 있나 봐. 근데 여행방송 진짜 차에서랑 존나 뭐든 오디오 채울 게 너무 많아요. 그 여행방송은. 저분은 덕계 가죽자켓 입고 다니시네. 누구야? 아, 지금 스페이 닮았다고 한 홍인가? 홍이 아니에요. 아니야? 효글이. 아, 효글. 효글 아닌 것 같은데? 아, 효글 맞아. 아프리카는 맞는 것 같아. 효글 맞아. 그래? 옆모습 딱 효글이잖아. 잘 오네. 근데 지금 가죽자켓 입으면 더울 텐데 거의 김민종 맨키로다가. 나 한 잔. 알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양양님 천 개 또 주셨으니까. 그러게, 그러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 진짜 좋네. 날 선선하게 좋네요. 아,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다리지. 아유, 잘 지어라. 나 이 정도면 그 소주 괜찮아요. 딱, 맞죠? 딱 3등분해서 타면 딱 맞겠네. 네. 아, 3등분이나 이걸 한 병 사요? 어? 그럼 끝까지 따를게요, 그러면. 아, 꼭 같이 먹었네. 그래, 효구리. 저더라네요, 효구리잖아. 가죽잠바는 효구리가 아니고 따르네. 그러네. 무슨 약간 선배들한테 인사하는 거 맹키로 이렇게 하니까 DJ도 약간 그게 없네. 근데 아래위가요. 야킹이 존나 심해요, 애들이. 아, 진짜로다가. 그치. 그러면 난 막 너는 30달이고 막 나는 50달이고 근데 야, 너 방송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는 선배 안 해? 30, 50달이는 하루하루 여자 게스트로 누가 더 많은지 결정되기 그치. 때문에 50달이와 300달이 정도면 아래위가 확실한 거고 그 판이 왜 개 X같은지 압니까? 왜? 영민이 퍼니가 야킹 1등이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원래 지금 1진들이 차돈 퍼니 영민이야? 많이 죽었어.
원래 일진 누구였는데? 일진이 너지? 아 나였지. 야방은 걔네가 거지 일진급이고 내가 한번 가끔 나가면은 신이야. 아 그렇지. 애들 일동 차례 타면서 애들 그냥 뭐 다 와서 인사하고 애들 다 뭐, 형님 뭐. 형님 다 오시잖아요. 썸네일이 그거예요. 얼굴이랑 카메라 가까워. 왜냐? 여러분 지코 형 방으로 와주세요. 딴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야킹은 딱 시청자 진짜 많다. 눈치껏 끕니다. 왜냐? 오히려 자기가 먼저 꺼요. 다 합방하고 싶어. 진짜 꺼요. 예전에는 딱 이렇게 슬쩍 나가서 탐탐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어. 뭐 하는 줄 알아 애들이? 뭐 상납대전. 이 바닥에서 진짜 빡센 바닥이에요. 진짜 빡세네. 야, 이 바닥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없어요. 진짜로. 그렇긴 하지. 근데 은근히 여러분들 그게 재밌어. 그러다가 한번 바로 집이 이 앞이잖아. 네. 쓱 방송 끝났는데 이렇게 잠이 안 와. 네. 근데 개새끼들이 꼭 보면은 늦게까지 여는 데가 요 바로 치킨집 네. 교촌치킨 옆에 교촌. 김치찌개집 네. 그런 데나 요 아 맞아 맞아 있어. 맞아 있어 있어 그러면은 은근 슬쩍 여자가 이뻐 네. 이러면은 슬쩍 애정 해장하러 가는 척 아이고 니가 여기 왜 있냐고 하면서 아 이게 얼마나 하십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 나 보자마자 여자애들 둘 있다 아니 뭐해 갑자기 나를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여자를 그냥 감싸 바로 날개지 그치 바로 날개 와 형 완전 신선노릇님이네 진짜 나름 재밌어 좋지 야,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재밌다 야킹비지인의 세계가 그럼 이 세계가 형 나보다 더러운 애들 누군지 알아요? 누구? 전 야킹 DJ들. 진짜? 어우. 그들은 안 들킬 뿐이에요. 네, 그치. 에이. 걔네는 너무 학고라. 아, 나 또 쓰레기차 지나갈 시간이네. 들어갈까요,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니까 너가 들어가고 나는 음식물 쓰레기. 나니까 좋네. 그렇게 또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뭐. 나는 쓰레기차 오길래 피가 본 줄 알았잖아.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혼수를 했어. 아니 근데 딱 방송 끄고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산을 해줘. 형님 팬이라고. 아니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엘리베이터에서 뭐 배달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 형님 며칠 전에 제가 계산해드렸잖아요. 이거 그거 보고 조금 양심이 좀 걸리더라. 그치. 아니 나는 좀 어서 좀 얻어 먹게 좀 저기 하네. 많이 벌고 뭐하고 난 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안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양심적으로. 좋네. 이게 딱 괜찮죠? 한판. 다이어트 비슷하시니. 통사. 그냥 우리가 많이 먹고 왔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안도 확실하지. 사장님, 비닐을 좀 주세요. 비닐 장갑. 제가 좀 뜯을게요. 옛날 통닭. 옛날 통닭 맛있죠, 여러분? 이거 38,900원이요. 딱, 적당해, 적당해. 형 좀 약간 좁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뒤로 좀 떠오르는 치울 거를 좀 그래요. 옆으로 빼고 채팅도 제가 이걸로 볼게요. 그래. 형님 예전에 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제가 좀 그러네요. 예전이었으면 눈치 좀 그래서 지금 또 시기가 시기니만큼 근데 여러분들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아직 3시인데 그래? 왜요?
아, 세이가 방송 보고 있다고? 아, 세이 간만에 보고 싶기도 하네. 아, 세이님. 세이는 진짜 의리 있어요. 그치. 아름이랑 그나마 좀 세이님이랑 은근히 좀 친하더라고. 아, 진짜로? 네. 아, 세이는 두루둥실해요, 얘가. 세이님이랑도 나중에 한번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다. 세이 방송 잘해요. 야, 세이 분들이... 뭐 지금 방송하고 있어? 얘는 맨날 방, 어, 막 합방하고 막 뭐하고 막 이래서 다리 드시죠. 아, 일반인인데 또 레이더를 아, 이건 또 G카운터 발동됐네. 아, 어. 어, 자, 얘들아, 우리, 어, 좀, 이제, 소주도 탔고, 이제 안주도 나오고, 이제 뭐하고 했는데, 시원하게, 이제 지금부터죠. 우리네, 이제 방송은 2차지, 2차부터지. 자, 얘들아, 어, 좀 한 잔, 시원하게 하자. 어, 누구 없어? 이거는 또 이제 첫 잔만큼이니. 그치. 어, 첫 잔 이거 한데, 여러분들, 첫 잔은 진짜 못 잊는다. 제가 정말 방송 복귀와 풍력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번또 형들이랑 술 먹는데 술만 나게 해주시면은 저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그래, 한 잔 하자, 얘들아. 아이고, 충장님 몇개 감사합니다. 생각 주시면 또 좋은 텐션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텐션 그래도 올리고 있으니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술 먹방 하는 데 있어서 텐션은 올리풍이. 아, 그건 맞죠. 아, 진짜. 첫 잔인데, 얘들아, 좀, 어? 어, 좀 내 자리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가자, 어? 어, 우리, 뭐, 납견이들, 누구, 애들, 어? 안 쏜 애들 오늘 많지만, 어, 왜들 그래. 아, 맞다, 혹시 좀, 요 근처 계시고, 와, 아이고,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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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형 이거 왜? 진짜 에바다. 이거 봐봐. 왜? 족같잖아. 아, 귀찮아냐고? 아니 후드티 입었는데 이 지랄하고 옛날에 아, 형이 뭐 반윤이에요? 아, 뭐야? 아, 아니 왜? 와, 이거 아니지? 이거 좀 약간 알지 형? 좀 그 옛날에 무신사 애들이 좀 약간 이렇게 후드티 입을 때 하는. 아, 이거 원래 요즘 멋쟁이들이 입는 거야. 어? 야, 그 와중에 또 후드는 팬티 거 입었네 또. 그래 앉으세요. 네, 드세요. 너무 좋다. 자, 형님. 담배 하네요. 아, 300개 감사합니다. 다담님, 아까 200 빨개 주시던 분이네. 다담이 너무 고맙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존나 좋다 진짜 밖에 나오니까 진짜 날씨도 맑고 선선하니까 땀도 안 나고 그렇지. 아 좋네요. 아 진짜 어, 오늘 그렇지. 이런 날씨면 솔로이고 싶다. 근데 너는 진짜 마인드가 어? 틀린 거야. 왜요? 방송할 때만큼은 너는 솔로야. 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돼. 방송할 때만큼은 그럼 어. 안 그러면 언제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 게 왜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미 어 마음은 이제 그쪽으로 가 있다 이거거든. 와 옛날에 새실장 뭐 치코에나 있을 때 많이 했죠 그거. 7년 전입니다 형님. 아, 그렇죠. 11살 때 무산살 때니까 7년 전이지. 아 형님이 딱 이래요.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다가
약간 이경규처럼 한쪽은 저를 보는데 한쪽은 다른 쪽으로 봐요. 그쪽은 여자야. 갔다 오고 했었지 옛날에. 그때가 제가 26. 막 이랬으니까. 어렸었던 진짜 어렸죠. 그때가 찍고 형 거의 제 나이쯤. 거의 한 33인데. 그치, 맞죠. 와, 거의 그러면은 한 7년 지기 정도 되나? 형 한 6, 7년 알았죠. 오래됐지, 세아랑. 그러면서 뭐 서로 그런 건 없었네? 트러블 같은 건 없었네? 있었죠. 큰 형님인데. 그런 건 뭐 없었지. 큰 형님인데. 맞아, 형이랑 푹 치고 사는 그런 비즈는 없는 것 같아, 남자 비즈. 근데 오히려 형한테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실수하는 BJ가 이상 정도로. 맞아,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그런 끈끈한 게 있었어. 맞아. 요새는 손나면 칼꼭지. 맞아. 진짜? 아유, 그럼 지금도 칼 많이 맞았어. 아, 진짜로. 어쩐지 말할 때마다 말이 세더라. 아유, 뒤에 지금 칼이 몇 자로 꽂혀 있어. 아, 나는 진짜 밥그릇 건드는 거는 진짜 그건 아니야. 그치. 또 누구 방중했나 보다. 뭐 철구 봉준업이라네. 아, 봉준이 이제 방중했나? 아, 봉준 방중했구나.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봉준이 방송 잘 끝났나요? 오늘 뭐 계속해서 뭐 야팅 한 거야? 맥김이랑 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연애 강좌 뭐 이런 거 맞죠? 예, 살짝 들었어요. 옛날에 저 소개팅 했던 세연이 나왔다던데. 아, 최군업이구나. 아이고, 어서오세요. 최군이 요즘 민심이 좋은가 봐. 좋아요. 솔방 예전보다 한 3배, 4배 이런 늦었을 거예요. 군이 진짜 많이 일났지. 군이 형이, 아, 그, 코트 형이 크루드를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좀 압통력은 많이 줄었더라. 크루드로 가고 나서? 근데 걔는 그렇게 폼에 막 집착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항상 네, 받던 게 있었잖아. 받으면 좋지. 아이고, 이노 팬분들도 어서오세요. 아, 그래? 최군이 강남에 있어? 역시 방송을 재밌게 하고 잘했다 그래서 풍력까지 같이 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거랑은 별개야. 진짜 팬들 완전히. 잘 챙겨야 풍이 더 나와. 맞아. 소통 시간 길수록. 나락을 가도 팬들을 잘 챙겨야 돼. 그래야 풍력이 잘 나와. 아니, 풍은 뭔지 알아? 뜯어야 돼. 진짜. 대놓고 뜯어야 돼. 아이고. 아, 여러분들 아무튼 어서오세요. 아, 얘들아, 뭘 지금 이 시간에 뭘 누굴 불러라 막 그래. 그냥 마음이 있으면은 뭐 같이 뭐 가까이 있으면 뭐 왔겠지. 그치? 한 정도 할 수 있지. 여기 저기에요? 육회 포차. 육회 포차. 나는 요즘 참 코트야 그렇다. 왜요? 그냥 저런 좀 딱 되는 20살, 21살 되는 아니 좀 저런 분들 있잖아? 귀여워? 그냥 뭔가 내 딸 같고. 얼마나 귀여워. 형님이 올해 몇이죠, 형님? 이제 41살이지. 아, 그래도 형 그래도 젊게 사시는 거예요, 형님 되게. 아, 그건 네? 맞지. 네. 나는 형 이번 머리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번 머리? 어중짝해, 약간. 이 형 지구가 불렀을 때 머리 보면 진짜 무서워. 아,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진짜. 엘샤라위 막 이런 막. 약간 그 느낌 알죠? 대머리들이 뒷머리부터 끌어가지고 한번 만드는 사람. 박명수 머리. 아니, 저런 스타일 참 좋은 것 같네요, 형님. 그치. 딱 너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긴 후드에다가 이렇게 짧은 반바지, 이제 논 부츠 이런 거. 이따가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계절이 새로운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야.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지금 꼬셔야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랑 이렇게도 같이 이제 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고 있을까? 일단 그때 한 공지는 50개쯤 올라올 거예요. 약 견딜 거.
갑자기 집에 노후가 났네요. 아프다. 요즘 어린애들이 참 문신을 많이 해. 아, 아까 저 허리춤에 한 친구. 그치. 그러고 보면 우리 셋은 문신은 없네. 아, 저도 문신은 없어요. 지원은 코트 있어? 어, 그치. 난 문신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저는 하고 싶었는데 후회할까봐. 아, 맞아. 안 하는 게 제일 나. 존나 후회하지. 진욱이야! 맞춤놓게! 한잔 할까요, 형님? 우유빛깔 맞춤놓고! 닥쳐! 하고 싶었는데 아니야 경치가 끝이네. 우유빛깔 박방우 사랑해요 박방우. 잘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옆에 시비 걸려. 아 시비 아닌데 이거도 시비야. 시비로 아 형 약해졌네.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아 그럼 왜냐면 괜히 서 있다고. 그럼 아 그러면 너 두드러 막혔네? 오늘 또 각 잡는 거야? 아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이죽되네 막 이제 괜히 우리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일반인들이라. 영학수 노하우가 있네. 예전에 나도 맞은 적 있나 보다. 옛날에 깡패 있잖아. 혼날 뻔했지. 아유, 세포 앞에서 막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우선 공손히 모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내가.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 잔 합시다. 아, 자, 네. 네. 저한테 시키세요. 확실히 좀싼 만큼 딱 원투로 찍은 것보다 좀 낫다. 네, 찍어 먹을 좀 소금 하나만 주실래요? 소금. 예, 소금. 아, 소금이 없구나. 형 왜 클럽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한 번쯤 갈 법 하잖아요. 아, 나는 좀 뭔가 인싸들 보면 나는 천성이 아싸라. 형 좀 약간 맞아 아싸야. 근데 요새 인싸들... 좀 약간 그치. 인싸 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많이 나 좀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는 거지. 원래 형 진짜로 독고다이였잖아요. 오늘 갈까? 아, 어떻게 가 클럽을 아우 클럽 가면 팬티 입었네 오늘. 아, 진짜 한번 가는 거지. 아 가끔 가면 재밌어 진짜. 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한번 형 여자친구분 해가지고 아름이 됐고. 에이 소리야. 여자친구랑 가면 재미없지. 아 가능해요 형 그래도. 어이 갈 수 있지. 생일이나 이럴 때는 뭐. 형 오늘 생일 할까? 아이 근데 여러분들 DJ들도 끼리끼리 모이면 괜찮은 게 아무리 뭐 어디 가서 돈 많이 써도 뿜빠이 않는데. 그래. 맞아. 나는 좀 약간 되게 싫어요. 그래. 근데 이제 진짜 못 버는 동생들이 있으면 사주는데. 그건 다이지야. 이제 개끼부려가지고 아 내가 다 살게 이거보다. 아 맞아. 그냥. 클럽 가면은 막 비싼가 봐. 아 그렇게 우리 세 명 가잖아요. 한 없는 차가 하나 놓으려면 한 50만 원. 써야지 두 달. 에? 150? 150만 써야지. 아, 그 정도면. 근데 그것도 사기 놓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 진짜 한참 놀 때는 한 세네 명 가면은 한 90만 원, 120만 원 썼어. 근데 또 그렇게 썼는데 또 거기서 또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돈 아깝지 않지. 아 요즘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겁나 조심해야 돼. 요즘은 뭐 클럽에서 뭐 그냥 그럼 재밌게 놀았는데 막 다음날 와서 막 어? 막 협박하는 막 이런 카톡도 오고. 조심해야 돼. 나 클럽 진짜 많이 놀았었지. 제가 클럽을 다니면서 4년 동안 총무 역할을 했어요. 진짜? 뭐 중요한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뭔가 너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서 그날 진짜 좀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라고 해? 진짜 많아. 번호는 따놨지. 아 번호만 따놓고 번호 따놨지. 걸로 카톡은 하지. 안 할 순 없지. 카톡으로 우리 집 와 기분 좋게 해줄게 그런 거. 형 롤 잘해요? 아니 아 기분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치. 아, 나도 오늘 좀 기분 좀 좋고 싶다. 어, 내 표현 좋네. 기분 좋게 해줄게. 뽐빠이가 편해. 왜냐면 네, 다음에 만날 때도 그치. 뭔가 동생인 마인드에서도 부담이 안 돼요. 계속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치, 서로 부담 없이. 뭐 기념일이 외를 때는 사줄 수 있지만은 동생들도 제가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아 맞지. 저도 한 1,200원 쓰겠다면은 뭐 더 커져. 뭐 약간 이제 라운지바나 클럽 안에 라운지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 먹을 때는 다르지. 어 지금 나 클럽이랑 뭐랑 다 오픈했어요. 아까 우리 샀었어요. 아까 안 샀잖아. 샀어. 어? 아 너 샀어? 저 말고 저랑 펀이랑 있을 때 펀이가 사더라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뒤에 게스트 아니 근데 그래서 게스트로 보는 게 아름다우시고 참 그렇긴 한데요. 참 이쁘시네요. 참 새하만 아니 난 새하만 없었으면 내가 먼저 갔지. 그건 맞죠. 네. 친구랑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친한 친구랑 둘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강남 오셔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괜히 그런 것도 있어요. 이쁜 여자끼리 돌아다니잖아요. 강남은 그런 거를 야킹을 하다 보면은 딱 촉이 와요. 왜냐? 술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두세명들은 바로 안 들어가고 40분, 1시간 동안 걸어다니거나 가만히 서있어. 야기하면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치. 많이 있지. 좀 그런 친구들이 서울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안산이나 같이 와가지고 그치. 좀 약간 해운대나 뭐 대천이나 약간 그 이제 헌팅하는 거 맨키로다가 그치. 그런 애들도 많지. 되게 많지.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들 남자들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외롭고. 다 사람인데요 똑같이. 그럼 남자랑 여자랑 여러분들 똑같아. 진짜 귀엽게 잘 굽네요. 근데 옛날 치킨 존나 맛있어. 진짜. 옛날 치킨 소금이 짱이지. 그렇지. 난 코트 형 먹는 걸로 뭐라 했어. 찐템 부릴 때 존나 귀엽던데. 이 형 그때 나가 방송하잖아요. 형 왜 방송 전에 뭐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씨발 이러면서. 에이 먹는 거 아니 왜 잘 먹으면 방송에서는 다 좋아하잖아. 아 왜냐면 형은 그 시청자들이랑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약간 또 안 먹으면 텐션이 안 살아. 맞아. 뭘 먹어야 돼. 맞아. 아니 가까이에 뭐 불러. 그래? 아이 그 한 병 뭐 먹어야지. 안 그러나? 맞다. 여러분들 짠 한 잔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한잔 하자. 알겠습니다. 제 방분들도 팬가 안 된 분들 좀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는 그래도 오늘 지코이랑 강호이랑 술 먹는데 제일 천천히 먹는 게 아닌가. 오늘? 옛날에는 진짜 빨랐어 템포가. 지금 한 옛날형 한 6년 전에는요 이거 한 3, 4배였어. 그지? 진짜 막 높았고였지. 근데 오히려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천천히 테이션 맞춰가면서. 왜냐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지코 형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지 모르니까 술을 좀 줄이긴 해야 돼요. 맞아. 너무 많이 마셔. 아니야, 그건 맞지. 형 의사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술 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면 뭐라 할까요? 아니 근데 항상 갈 때마다 그래. 아 진짜로? 그럼. 당뇨 있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어야지.
형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너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 진짜 어떤 줄 알아? 내 인생은 별 상관없어. 그냥 재윤이한테 많이 돌려주고 싶어. 진짜 힘든 아버지다. 와. 지금 딱 진짜 그 마인드야. 딸한테만큼은 진짜. 나 진짜 형 아들로 들어가면 안 돼? 아 근데 우리 술 먹을 때도 저 힘들 때 같이 먹었잖아요. 재윤이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 언니 인생이 재윤이밖에 없지. 나 아니면 형 좀 시험 해야 되거든. 나도 이런 아빠가 돼야겠다. 되겠냐? 형 보고 진짜 많이 배웁니다 형님. 진짜. 그래. 일단 빨리 애 좀 가자. 그럼 또 진짜 다 아우 못하다. 나 달라. 엄마. 어 근데 진짜 치킨이 맛있다. 치킨 옛날 치킨 맛있지. 옛날 치킨은 좀 약간 연계로 해가지고 찬 걸로 해야 맛있어요. 살이 연해가지고. 그치? 뭐든 연계가 좋지.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 전기구이 돌려가지고 먹는 거. 난 그게 진짜 두 마리에 10,000원 해가지고 그 맛있지. 진짜 맛있어. 거기 원래 찹쌀도 넣고 그 맛있어. 찹쌀 넣어가지고 요새 강남에 그거 있어요. 누룽지 뭐 해가지고 누룽지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비싸요. 요새는 19,000원 하더라고. 옛날 우리 집이 존나 어려웠었어. 그래서 그거 아버지가 딱 사오실 때만 진짜 냄새 딱 집에서 맡았지. 진짜 난 그렇게 배를 굶고 하루 종일 이렇게 뭐 형 형 뭐 집안이 뭐 화통이에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신문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아 그치 예전 38년도 때 아 진짜 침대 딱 누워있다가 책상에다가 신문지 깔고 아버지 어머니는 사오셨나. 진짜 아버지 날 키우시느라 정말. 그치 지방 굶기니까 감성팔이 나오네. 아 그거 이제 못 사오시는 아버지 입장은 어떻겠어. 어? 그렇지. 안 사올 때 참 미웠어 아빠가. 그래 얘들아 좀 한잔하자. 알겠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런가? 어? 형은 좀 약간 강남 오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뒤를 못 펴고 살 것 같아요. 나는 인천 좋아. 철구랑 같다 그거는 진짜 생각이. 인천이 최고야 나한테는. 그래. 형 집도 궁금하긴 하다. 어우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좋지. 그래도 지금 사는 집 말고 다 이사 갈 거예요. 누구? 너? 4월달에. 원래 집으로. 원래 집? 삼성동 집 있잖아요. 거기. 그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세를 졸업 가서 다시 그냥 거기로 하려고.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이제 11월 4일 날 이사하는데 시발 월세가 부가세까지 해서 으아 스케줄 알바님 5,000개. 아 누가? 와 스케줄 알바. 와 엄마. 누구시지? 아 형 팬 아니야? 에이 내 팬은 아니고. 너 팬이야? 와. 아 근데 딱 말할게요. 아 누구신데요? 아 예비회장 국회야? 아 예비구나. 아 아이고 우리 예비 어서 와라.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5,000개를 한 번에 이렇게 봤다니 내가. 아 한잔해 한잔해. 아 예비는 저 힘들 때 집에 진짜 많이 왔었어. 아 그래? 아 나 혼자 예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어리잖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기분 너무 좋다. 야 고맙다. 아 진짜 고맙다 야. 오가 고맙다. 어 그래요 우리 형 예비 어서 와. 강남 살면 확실히 여러 가지 인상 그 인간 군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는데 뭔가 쓸쓸한 도시 같아. 아니, 진짜 쓸쓸한 도시. 저렇게 저 클럽 앞에서 저렇게 막 대기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정말 클럽이 좋아서 가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하루가 너무 무료해서 가는 걸까. 진짜 방송을 봤다가 뭔가 이제 깊이 있게 우리는 방송이 전문잖아. 그죠. 그러려면 강남이 맞긴 해. 제가 클럽을 많이 가봤지만 부류가 딱 나면 그 부류였지.
아, 세 부류네. 노래를 좋아하거나. 두 번째는 춤추는 걸 좋아하거나. 세 번째는 남자 이성,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아, 에이, 근데 다 마찬가지야. 이성이지. 아, 이성이야. 그지. 난 예전에 진짜 어떤 역행을 받는 줄 알아? 합방하고 디프리로 그냥 딱 원래 다 같이 방송 재밌게 끝나고 하면은 야 우리 그래도 뭐 해서 우리끼리 한번 좀 한잔 마시자 해서 막 클럽도 가고 막 그래. 아, 옛날에 BJ들끼리. 어 근데 와 거기서 남자랑 눈이 맞은 거야. 오 진짜로? 어 근데 나는 걱정돼서 야 빨리 가자 하니까 오빠 그냥 더 저쪽 테이블 가서 더 놀게요. 아 씨발 좀 떨어진다. 아 근데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막 좀 그러길래 뭐 어떻게 해 괜찮은데 걔 지금 방송해요? 그날 이후로 안 해. 야라이 싸가지 없는 진짜로 아유, 그러니까 나름 야라이 개그 쓰면 그거 남자 그게 뭐라고 BJ들끼리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야라이 아 지소 우화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싫어요. 네, 누군지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아 클럽 가면 그냥 재밌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안 가던 친구들도 재밌어. 그치 재밌지. 뭐야 군대 갔을 때 민규랑 해가지고 상우랑 군대 갔을 때 다 같이 애견 놀았었거든요. 놀았을 때 진짜 그 다 놀렸어 애들이. 아 남자들이 막 상우랑 민규 보려고 어 그때 난리 아니었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진짜로. 난 클럽 갔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언제인 줄 알아? 언제? 저기 메스였나? 네, 메스도 메스. 이제 저기 안쪽에 막 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서 막 먹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 그래? 오. 서비가 거기 죽돌이었어. 아 진짜로? 어. 그래서 어? 씨발 누구랑 왔어? 회장이랑 열혈 팬들 접대하러. 아, 자. 어, 나름 그, 막, 열혈 팬들 데리고, 아, 좀 놀러 왔다고. 어, 자주 온대. 어. 아, 지가 돈이 어딨어, 그, 클럽에서. 몰라, 근데 그 새끼 은근히. 아, 나 먹었겠지. 아니, 아니야. 그 새끼 은근히 맨날 방송 안 하면, 맨날 저기 가라오케 가 있고. 아, 진짜 그렇다. 걔는 근무 돈 봤어. 에이, 아니, 진짜 한량이네 한량. 어 한량이야. 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에이 그렇지 뒷밖에 없어. 자 예술인다 형님. 아 우리 아 우리. 아까 또 우리 우가. 그래, 어 한 잔. 우가 고맙다. 그럼 진짜 클럽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성 있고 하면은 자리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진짜 자리 앉을 필요가 없어. 아유, 진짜 부수들은 이러겠다. 뭐 나갈래? 그러면 여자가 그럼 나가서 아니 그치 그런 경우도 많지. 나갈래 이거야? 형 저는 이 정도까지 있었어요. 술을 먹다가 잠들었는데 BJ들 있고 했는데 여자애들이 저 자고 있으니까 들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영민이 형이 많았었고 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저 태아 오빠랑 지인이에요. 오빠 친구 주려고요 집으로. 근데 나 그때 하다가 제가 너 알아요? 나 모르는데 이거야. 와 씨발 나. 그래 형 이거 이것도 있어요. 오빠 술 많이 왔어? 이러면서 섹스할까? 뭐 이래요 진짜로. 진짜 그런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에요. 자러 갈래? 한 잔 더 하러 갈래? 가자 뭐 이런. 나 이건 방송에서 많이 말했어요. 진짜 와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난 진짜 뭐라고? 섹스? 좋지. 형은 다 이럴 것 같아. 뭐. 좋지. 섹스라고 했어. 형은 뭔가 멘트는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누가? 그만큼이에요. 홈모로야. 어우 난 이런 얘기 판타지 같아. 아 씨발 은근 엄삼형도 클럽 많이 다녔어. 저 3년을 간 적 있어요. 나도 3년이랑 몇 번 갔어. 3년이 생일 때 제가 술 사준다고 어디 뭐 대림동에 클럽 있나? 어? 아니 여기
매스 없어지고 했을 때 계산해주고 나왔어요. 10분 있다가. 어 진짜? 어, 잘 놀더라고 근데. 어우 잘 놀아. 갔다가 클럽 가서 여자들 제일 잘 데리고 오는 애들이 누군 줄 알아? 누군데요? 박헌이랑 용스. 아 진짜로? 어? 그 새끼들은 아, 용스님이 약간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어. 그거 매구와. 야 아, 걔네들도 약간 어. 농부네 테이블 위에 올라서 모니기 하네. 어야 박헌 어 존나 잘 데리고 와. 어 용수도 어 그런 거 잘해. 아 나도 언젠가는 한번 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다. 늦기 전에 한번 가요. 그래 한 번씩. 아니 뭐 늦기 갔지? 전에. 어 젊지 시부레 나도 아 근래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랬는데. 내 아름이랑 헤어져야 갈 것 같아. 어 간다면. 그럼 아름이 절대 이해 안 해줘. 그래 그럼 지금 헤어지자. 어? 그럼 오늘 그러게 그냥 꺼지라고. 아 안 되겠다 얘들아 연보는 틀린 것 같아. 어 코트 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지. 어? 엄마. 나도 안 아프다 형님. 피고 오실래요? 자 오디오 좀 채울까요? 여기서 자리에서 피면 안 되지? 어 여기서 그래 어. 피고 오시면 제가 오디오 채우고 있을게요. 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아 나오니까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야 내가 좀 코트 좀 보시고 아 예예예 형님 남겨보다 막 오시죠. 네 형님 나오는 게 맞았네. 오히려 시간이 줄어서 시청자가 좀 줄었지만은 나 시킨 거 치고는 다시 올라온 거는 그래도 텐션 조금 오른 거야. 네, 재밌네요. 형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요새 방송을 잘 안 해요.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 하기가 멘탈이 안 되더라고요 형님들. 눈치 없냐? 빨리 세팅해 놔야지. 세팅해라고요? 그럴 거면은 섭이 부를까요? 예? 제가 있으면서 그냥 셋이 할까요? 아니면 섭이를 부르고 이렇게 세팅을 할까요? 예? 아이 아니지. 저도 그래도 좀 그게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형들이 피해 볼까봐. 제가 피해보는 것보다 형들이 피해볼까봐. 그래서 저 당분간은 역행과의 합방은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술 많이 드셨나요? 저 인터넷 방송 유튜브 저 세야라고. 아 진짜 가릴까요? 한 번만 인사 한번 해주시겠나요? 저 오세요. 너무 이쁘세요. 두 분 다 한번 같이 될까요? 두 분 다 너무 이쁘다고 아까 뒤에서 해가지고. 친구분도 한 번만 요 한두 번째 친구분도 한 번만 너무 이쁘시다고 계속 자랑해서. 누가 자랑하세요? 시청자는 너무 이쁘다고. 채팅 봐봐요. 오우야 이쁘다 미쳤다. 여러분 저는 나디아입니다. 나디아가 뭐예요? 나디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 어떤 걸로? 틱톡. 아 틱톡. 네. 나 틱톡 하는데. 진짜요? 팔로우 몇이에요? 팔로우로 말한다면 6만? 저 120만. 저 친구 같이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오늘 나중에 만약 괜찮으면 같이 수학을 괜찮나요, 형들? 네, 그럼요. 아, 진짜로? 아, 저 그 뭐지? 비보라이브도 시청했었어요. 아, 진짜? 오. 가면은 옆에 분들 인사 한 번만. 친구 잠시 한 번만요. 5초만. 아, 같이 오시죠. 일로. 네? 좀 약간. 그럼 제가 가서 얼굴만 한번 인사만. 그래. 인사만 한 번. 우와, 아, 세연님이시구나. 인사 한번 되나요? 이뻐, 너무 이뻐요. 진짜 귀여워.
어, 너무 이뻐. 안녕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서 안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아, 저, 예, 저는 그렇죠. 예. 저 담배 하나 피워. 어. 여기 여기. 아,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 앉으신 한 김에 한 잔을. 그래도 한 잔 정도.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친구분도. 예. 친구분도. 어, 안 하세요. 아, 이쪽으로. 난 여기 앉으세요. 예. 예. 여기 앉으시고 얼굴은 약간은 아직 부끄럽다니까. 약간 이따 한번 너무 이쁘시다. 미인이신데? 미인이시네. 근데 안녕하세요. 담배 하나만 형님. 아세요? 네? 몰라요. 네. 담배 하나만. 네. 아, 예? 아, 아니에요. 안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항상 담배 하나만 사오나요? 아, 저요? 아, 저는 신입 BJ예요. 아. 예. 야, 아니 그냥 한번 그니까 그 신입 DJ인데 그 이름이 아 저요? 아, 노래하는 엄삼룡. 예. 엄삼룡? 예, 예. 노래하는 삼룡이라고. 예. 삼룡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돼요. 예. 노래하는 삼룡. 네, 삼룡이. 노래 잘하시나 봐요. 아, 예, 그냥 노래 좀 했다가. 예. 아, 그러니까 세연은 많이 들어봤는데 삼룡은 처음 들어봤어. 난 들어봤어. 혹시 지코는 안 들어보셨나요? 지코요? 완전 들어봤어요. 아, 그쵸? 예. 지코? 예. 지코? 아, 원래 오리지널 이제 좀 지코라고 원래 블락비 지코보다 제가 원조 지코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로요. 예. 아, 진짜? 예. 아, 그래도 이분은 좀 아시네. 아, 이거 19대 방송이에요 지금? 아, 술 아, 먹고 술 먹으면 19세 이러니까. 걸어야 돼요. 예. 원조 지코. 예, 그 술을 뭐 드시고 계셨어요? 저희 소콜. 아, 소주랑 콜라랑 드세요? 소주랑 콜라요? 급식처럼 드시네요. 그, 아니, 혹시 몇 살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29? 네? 맞죠? 예? 네? 29? 아니요. 그럼 더 어린가요? 31. 아, 31. 아,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두 분 다 동갑? 아, 동생이요. 아, 그쵸. 저분이 좀, 저분이 어린가요? 예? 에? 아니야, 그건. 나도 어려 보인다는 소리 많이 했는데, 스물 저 아홉 살은 뭐예요? 예,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뭐가 안 됐나? 아니에요. 아무튼, 한번 소코를, 예. 좀 소코를 드신다면, 아,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한잔 해야 또. 아, 근데 세 분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예, 예. 예, 그렇죠. 사진 한번 찍어라. 예? 사진 찍어라. 안 돼요. 아, 네. 유명해요? 사진 예? 찍는다는데? 아, 네. 유명합니다. 저 지코는 팬이고요. 예. 예, 그래요. 아니, 지코, 지코? 지코가 뭐라고? 지코는... 여기 커맨더 지코고요. 아, 아. 노래하는 삼룡. 그러니까 이쪽 아프리카나 유튜브 이런 거 좀 잘 모르신다면은 그러실 수 있죠. 예. 아, 유튜브 많이 보시는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목이 마르실 텐데 그러면은 소콜 좀 시켜서 같이 아니 저 그냥 다 먹어 다 먹는데 아, 친구가 그래? 소콜을 먹어서 그냥 제가 벨 눌렀습니다. 그래? 어 벨 눌러. 이왕 이런 거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진로유지로 아, 하나라도 저는... 콜라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글라스도 하나만 주세요. 네. 예. 몇 살처럼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더 위로 보여요. 예? 몇 살보다 더위? 아, 좀 실수하시네. 한 36? 아니, 34. 아니. 아, 진짜 34시? 예. 원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액면가로만 봤을 때. 액면가로만 봤을 때? 예. 아, 그걸로 뭐 패스하는 건 없어. 뭐 하시는 건지. 태릉 선수촌에서 저거. 용상 들던 사람이에요. 아 예전에 네. 좀 운동 좀 많이 네. 했죠. 아, 운동 선수. 아 예전에 아이스하키 좀 했어요. 예. 진짜요? 예. 운동 선수였는데. 예. 예. 자 맞지 초코 있는 거 아니에요? 슬래피요? 아니 괜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왜 해요? 진짜? 예. 잔을 초코를 드시려면 소주 잔을 두 개 좀. 두 개요? 예. 아 이 형이. 아 여기 있네요 소주. 아이스하키 하다가. 백두산스키. 예. 약물에 걸려가지고. 예. 예. 아니, 걷다 그렇게 딸면 안 되고. 예. 아, 소코를 못 따라봤네. 아, 어떻게 따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소주를. 아니, 소코를 여기 어떻게 따라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소주를. 예. 소주 어떻게 따라야 돼요?
아, 소주잔에다가? 아,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아니, 너무 가르쳐주셔가지고 제가 강남을 처음 나와봐요. 예. 아우, 아무튼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강원도에서 왔어요? 예, 강원도에서 왔어요. 오늘요? 예. 노래 하시다가? 예, 강원도 산골에서 방송하다가 형님들 만났어요. 예. 아, 근데 오토바이 좀 타세요? 저요? 네, 아니, 가죽 점퍼. 아니, 아, 가죽이 아니라 레자구나. 예? 예. 아, 그래도 좀 저를 좀 아신다니까. 아니, 네. 알아? 예. 알아. 난 방송 많이 봤어. 예전에 알지 않았어? 아, 그래요? 나는 다 봐. 난 유튜브 다 봐. 아유, 이제 아유. 아, 제가 막내예요. 막내고. 아니, 예. 누군데? 이름이 뭔데? 커맨더 치고. 예. 커맨더? 야, 여기 앉아요. 제가 여기 앉을게요. 언니 모른 척만 되게 유명한. 아, 진짜? 아니, 와, 되게 유명해서 유명하신 분들이구나. 유튜버 120만. 120만? 응. 아, 그러니까 유명한 형님이에요. 120만, 150만. 요즘 예. 어디 뭐 자랑하게 예. 되나? 소장님 드릴까요? 저 방금 맞아. 고향이 어디예요? 소콜, 소콜. 고향을 몰라요? 고향을 왜 몰라요? 저도 강원도에서 왔는데. 나 수원이 왔어. 수원에 왔어요? 수원 분들이 진짜 미녀 분들이 많아. 저 맥주 드실 거예요. 아, 소콜, 소콜, 소콜. 어, 소콜 이게 시켰어. 형은? 형은 형님. 아, 우리는 맥주 어, 더 시켜라. 맥주 세 잔 주시고요. 세 잔. 네. 아, 그리고 여기 먹었던 거 계산 여기서 일단 넘겼어. 아이, 다 이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다 진짜죠. 예, 예. 그래도 이거 방송 나와주셨으니까 예. 술은 저희가 사는 걸로. 아, 진짜요? 아, 당연하지. 아, 술은 아이, 뭐 술이에요. 더치페이 해야죠. 아이, 왜 그러니? 아니, 강남에서 아니, 그러면 안 돼. 강원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 충청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충청도 왔어요. 예. 저희가 살게요. 아, 예. 저희 사죠. 아이, 그럼요. 아, 한 번도 유튜버에 못 봤어요, 두 분은. 저보다 더 훨씬 유튜브. 구독자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를 봐야 그 유튜브도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지 맞지. 아니, 근데 이제 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 좀 약간 이제 잘생긴 이제 남캠 쪽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얼굴밖에 안 뜨지. 저는 케이만 알아요. 예? 제가 세어도 아. 약간 그 들어보고. 아 케이 아, 딱가리로. 딱가리? 예. 딱가리가 뭐지? 아 똘만이요 똘만. 예. 똘만이세요? 예? 아, 아이, 그. 아니, 그, 근데 더 잘생기셨어요. 아, 아, 아 그래요? 이런 발언 이런 거. 아니요, 괜찮죠. 예. 똘마니, 누구 똘마니든 좋아요, 저는 지금. 하나 드릴까요, 아니, 제가?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일요일 날 이렇게 두 분이서. 아니, 되게 누가 봐도. 아니, 아까부터도 딱 둘이 외롭게 제가 가서 꼬시고 싶었거든요. 외로워 보였어요? 아, 저 너무 외로워 너무 보였어요. 근데 말하더라고요. 예. 아, 네. 요쪽 한 방에 꼬실 수 있다. 아, 내 외모면. 이, 꼬셔봐요. 예? 꼬셔봐요. 난 너무 가면 돼. 너 엄청 낼 거다. 아니, 아니. 아유, 남자답잖요. 남자답잖요. 예. 이걸로 120만 찍은 양반이요. 어, 오늘 내 거다로? 어. 아, 그러니까 원래는 나 이제 하겠다, 이거? 원래 내 멘트는 이거지. 넌 내 것. 아, 세 글자로. 어, 내가 좋아해. 좋아해. 아니, 아, 이게 나 유행어라. 아니 팬이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아, 알구나. 알죠. 세금 알아서. 아, 진짜로. 넌 내 것. 어? 미치지. 형이 한 잔 다 드시죠. 어, 그래. 맥주 두 분한테. 예. 한 잔. 어, 아무튼 이렇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 영광입니다. 예. 와, 진짜? 유명하시구나. 예, 아, 진짜 많았으면 뭔 전차이죠. 에이. 제가 드릴게요. 그래, 우리도 소주로, 아니, 아싸리, 딱히 편하게 소주로 가. 아, 그래, 됩니다. 아이, 그래. 아, 맥주 원래 좀 너무. 아, 저 소맥주. 아, 근데 이 새끼 뭐 혼자 이렇게. 지가 아까 소주는 다 뒤따라 놓고 혼자서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냉기고 있어. 소주 먹을게요. 아, 소주 마셔. 아, 왜 자꾸 춘추 아, 맥주를. 네. 어, 맥주도 와, 저 맥주도 마시고. 5천 개 누가? 맥주, 예. 와, 5천 개 뭐 감사해요. 아, 우리 아이가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유, 스튜디오라봐요, 형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요. 아, 와서 이미 일단 먹자. 고마워요. 그치. 또 잔도 좀. 맥주 두 개 주세요. 네. 네. 이게 마셔도 될까요? 어, 드세요, 네. 편하게. 아, 혹시 좀 약간 유학파 느낌 나는데. 아,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어, 유학파 아, 느낌 좀 나요. 어, 그쵸, 네. 맞지? 그런 때문에 그런가? 저 어제 부쳤거든요. 아, 아, 여기서, 아, 아, 아니야, 이러면, 어, 안 돼. 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야, 붙임머리 어디서 이어졌나, 좀, 그런 거 되게. 아, 왜냐면 형이 또 뷰티학과라. 아, 예, 예. 뭐 아이스 아키 교수님이라. 예, 제가 예전에 좀. 미용고 나왔어요. 어, 미용고, 아, 네,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좀 이래서. 형님 한 잔 주시죠. 어. 아, 재밌다. 아, 저 한 잔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인생 뭐 있어요.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고 재밌어. 이제 또 이런 거지. 괜찮아? 어? 응? 괜찮아? 아, 직관 하는 거 보니까. 아, 직관은 뭐야? 아, 그 맛살이. 직관. 아, 직관. 아니, 아니 근데 동생도 되게 미녀인데 이상 일로 와. 이제요. 어? 아이, 그래. 술 한 잔 먹었는데. 아, 그래. 알았어. 한 잔 먹고. 어, 한 잔 먹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점점 출연도 돼요, 이게? 야. 아, 그래도 이왕이면은 요즘은 또 이런 인터넷 방송 또 이런 게 또 대세고 또 이러고 하니까 또 이런 쪽도 알 필요가 있지. 안주 뭐 드실? 아, 저희 갈비 편덕 드실래요? 아니 아니 뭐 여기 아 빨리 갖고 뭐... 와 코트야. 아 자들. 아좀 빨리 움직여 엄마 좀 그런 거 좀 빨리 해야지. 아이고 갈비 편덕가 뭐가 이렇게 아 여기 위에다가 여기 바로 올려버려 주세요. 야, 아~ 왜 이런 안주를 시켜야지. 제대로 됐네, 제대로. 와,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아, 보기만 해도 술 안주가 되네. 수원 왕갈비 통닭이네. 그러니까. 제 새끼 텐션 뭐야? 잠깐만, 24살? 예, 예, 예.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아이, 아, 34, 그리고 33, 39. 자, 89. 88, 87. 다 또래네. 어, 그래서 나 짐처럼 지내. 좋다, 좋다. 그러게. 와, 근데 여기는 갈비통당이 이렇게 모닝빵도 나오네. 내 모닝빵 제일 좋아하거든. 어? 아, 모닝빵 좋아하세요? 네. 아, 근데 너무 좀 동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 여기도 카메라 안 나와요. 잘 보고 있어요. 안 나와. 아, 카메라 안 나와요. 여기 이쪽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보는 게 낫지. 그쵸. 아, 네. 네, 너무. 아, 카메라 안 나와요, 진짜. 네. 무슨 일 하세요? 정말 아니, 안 하네. 여기 보면은 앵글 여기 딱 보는 거 나오니까. 네. 어차피 아까 얼굴도 나왔어요. 네. 나와봐야 옆모습만 나와요, 옆모습만. 어, 여기 안 나와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옆모습만. 이제 또 이렇게 아니, 해야. 하시네요, 댄서. 아, 진짜로? 어, 하시니 댄서 하신다고. 댄서요? 예. 네. 무슨 댄서? 저 뭐 얘기할까요? 아, 좀 약간 네, 봉, 아, 봉춤 잘 추실 것 같은데요? 혼자 잡아볼까? 아, 왜, 봉춤이 왜? 어, 그것도 하나의 종목인데. 어? 한 말해봐요, 뭔데요? 아, 저, 그, 윤미래. 가수 윤미래. 예. 백업도 하고. 아, 백댄. 아, 백업 댄스. 네, 백업 댄스. 아, 백업 댄스. 와. 어, 그러면은, 그쪽에 백업 댄스 한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윤미래. 어, 맞지. 어, 당연하지. 거긴 알아주잖아요. 그냥 탑급인데. 윤미래 씨가 내가 춤추는 뭐 이런 걸, 뭐 노래를 부르셨나? 예. 검은 행복. 검은 행복은 아니고, 진호플로랑. 어, 아, 예. 진호플로. 왜냐면 여기 가수예요, 또. 와. 네, 저도 어먼도, 어먼도 있어서. 찍고? 네. 그만 있고? 어, 아, 혹시 오! 제 노래 뭔지 아세요? 생각나더라, 뭐 이런 거 알아요. 뭐야? 아, 진짜 멜론 차트. 아, 그건 모르시구나. 항상 인기 차트. 네. 아, 진짜로? 제이의 항이음인데. 아니, 저는 SM 출신이고, 아니, 예전에 연습장이 거기서 오래. 형이 JYP. 어, 너무. 기사도 나빠. 짧은 딱지. 어. YG? 네. 아, 저는. 저는 보이, 보이. 저는 보이, 저는 보이. 웨이터였고. 아, 진짜? 오. 노래 잘하시는구나. 진짜 잘하. 아, 진짜요? 어, 진짜 잘하. 어, 그럼요. 어, 가수였는데.
근데 뭐 좀 사고 쳐가지고 이수만 선생님한테 싸대기 맞고 쫓겨났어요. 아, 그래서 아이스가 더 빠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희철이가 이제 슈퍼주니어 희철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제일 잘 따르는 동생이에요. 아 맞아. 아, 뭐 요새 아 미혼 우리 새끼에서 형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 희철이가 왜? 그 개그 코드를 나한테 배웠어. 아 담배 드립부터 시작했어. 언급을 한다고? 아, 맨날하지. 뭐라고? 내 방 아니 자기 방송할 때 내 이제 유행어를 써요. 뭔데 그게? 아 그냥 여러 가지 많은데. 내 것 너? 너는 내 것? 아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 좀 참아. 많은데. 한 잔 합시다. 예. 나이가 근데 너무 28, 나오랑 31. 네. 아 진짜로? 31이고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 오, 다 동안이세요? 아 28. 아 8, 네. 8이시고. 어때요? 이렇게 숨어오니까 둘이 먹다가. 아 그치 또 우리 또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면 더 좋을 수 있지. 난 몰라서 이게 되나 봐. 예? 지금부터 측근에서 알아가면 되잖아요. 예? 이 숨소리가 왜 이렇게 간사하세요? 아, 귀여우시네요. 예? 귀여우세요. 아씨, 뭐래? 야! 복근 보여주지 마! 아, 이때 먹었어! 아, 근데 내가 원래 넘어가야지. 좀. 귀엽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같은 상남자 입장에서는 예? 짠하죠. 예 그래요. 한잔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참 강남이 좋다 진짜. 그럼 강남이 나름 모르는 얼마나 살거요. 좀 약간 한잔 괜찮아야 뭐 딱 말 줄 수 있네. 그니까 너무 쿨하고 좋다. 여기 뉴욕이야? 너무 좋다. 아, 아 그럼 두 분은 어떤 사이 뭐? 예? 저요? 예. 지금 일요일 날 이 시간에 같이 술 먹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게 친한 사이인데? 친하겠지. 저희는 내가 21살? 20대 초반에 알바하면서 이제 만난. 어떤 알바요? 거기다. 어디야? 하지마! 아니야. 이 새끼야.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화원 같은데. 아, 약간 꽃 다르고 꽃 다르고. 가시 이렇게 뽑고. 아니, 그러니까 화원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미지가 되게 어울리실 것 같아서. 화원 아니고요. 그럼 어디? 홍대에서 탕이라고 옛날에 목욕탕을 모티브로 한 그런 술집이 있었어요. 아세요? 목욕탕에서. 아, 왜 웃어? 아, 진짜. 아, 유명했어. 되게 뭐라 헌팅 술집인데 탕이라고 목욕탕에서 목욕탕을 모티브로 거기 마카오인가요? 혹시 거기 세신사로 계셨어요? 근데 거기 되게 유명했는데 왜 보세요? 아 진짜로? 옛날에 아 알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 거기에요. 거기 알아. 아시네. 그냥 가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거 혼탕이야? 혼탕 아니라. 그러니까 맞지. 목욕탕처럼 된 건데 술집이에요 그냥. 컨셉이 그렇다는 거지. 컨셉이. 그치.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제 딱 이게 남자가 여자한테 폭탄주를 보내. 그러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드실 거예요? 말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 씨바 오늘도 폭탄주 제조해? 아 거기 핫했어. 아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아요? 문채원 다 안 해. 문채원 씨랑 이승기 씨. 문채원이랑 이승기가 와가지고 핫해진 그런 술집이에요. 그래? 에이, 옆모습만 나오게 될까요? 옆모습만. 너무 이뻐서. 너무 궁금해서. 너무 이쁘세요. 한 번만. 근데 여기만 앉아도 여기만 안 보여요. 아니, 진짜로. 맞아. 너무 옆에 머리가 혼자 막 떨어져 있고 하니까 아니,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와도. 뭔가. 왜냐면 너무 이쁘대요. 이 친구도 계속 이쁘다고 했었는데 또 이 친구도 궁금해 하거든. 근데 이쁘잖아. 둘 다 이뻐요. 둘 다 너무 이뻐요. 옆모습만 보이게 할게요. 나는 괜찮아. 자, 옆모습만. 아, 옆모습만. 좀만 더 붙어봐. 자, 옆모습만. 야, 그래, 맞아. 맞아. 좀만. 아니, 나는 괜찮아. 안 보여. 한번 쳐주세요. 좀만 더. 한번 쳐주세요. 쳤다. 그래, 좀만 더. 이게 괜찮아. 동이야, 동이? 좀만 더. 모습만. 아니,
아,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예뻐. 네. 어. 아,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앵글 보세요. 앵글 보시고 진짜 잘 안 나와요. 아, 옆모습 뭐. 눈 한쪽도 안 보여. 눈 한쪽도. 그러게. 네. 싫으면 싫다 하고 바로 돌려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 어쨌거나 여캠들보다 또 훨씬 더 이쁘다. 어, 이쁘시네. 진짜. 맞죠? 근데 이게 좀 늦네요. 이게 아, 한 3초 딜레이가. 정도는 어. 이게 또 전파 또 이런 게 있고 이제 이러니까. 진짜 유명하신가 봐. 다 구경하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유명하신가 봐. 왜? 하트 올라오잖아. 아, 나 내일 약간 여기 나 하트 올라요. 이쁘다고. 봤어요? 어, 두 분 다 이쁘다고. 어디 가래? 하트 해주면 하트 해주세요 해봐요. 하트 해주세요. 유명하신 거 봐. 아, 그러면 엄청 올라오지. 봐봐요. 저 올라온다. 하트 해주세요. 와, 짱이네. 근데 설마 이제 좀 클럽 가기 전에 좀 약간 예열하려고. 아, 클럽 안 가요. 어, 머리 아파. 아, 아니에요? 네. 어, 클럽 안 다니시는 거 아, 저희 2차예요. 아, 2차. 아, 2차. 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2차예요. 아, 우리 2차예요. 집에서 술 먹다가. 아, 진짜? 네. 저희는 연남동으로 갔다가 온 거예요. 아, 연남동 홍대 근처? 네. 어? 연남동 저건 강남으로 왜 왔어요? 어, 왜 왔지 우리? 아, 그치. 또 나름 이유가 있지. 어? 제가 친한 친구가 여기 근처 술 먹고 있는데 제가 같이 먹을까 해서 이제 어, 친한 남자? 친구 어디 갔어요? 어? 아, 여자, 여자. 아, 여자. 왜, 왜 이렇게 뭐 여자? 아니, 그냥 그 친한 친구는 누구랑 헌팅해서 지금 딴 데 간 거 같은데? 헌팅은 아니고. 맞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그래요? 약간 뭐 차이가 있겠지. 좀, 아니, 일단 딱 이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네. 이게 착하고 말 잘 듣게 생겼네. 그니까. 아, 되게 잘 들으셨나? 어, 맞죠? 향해 봤어요, 여기는. 어? 여기, 여분은. 조금 뭔가 자기 주장력이 강하면서. 완전 안 맞는데? 아니야, 근데 되게 섹시하네. 아, 그래요? 어, 되게 섹시한 매력 있네. 여기는 진짜 섹시하게 생겼어. 아, 완전 섹시. 우와, 진짜 나 머리 붙이기 잘했나 봐. 왜냐면 제가 단발이었을 때는 귀엽다. 어, 너무 섹시하세요, 진짜. 아, 그래? 네. 아니, 오늘 이따 그런 인상을 입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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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너무 섹시하시네요. 그쵸. 뭐야? 어, 자, 어. 아니야. 야, 잠깐만, 소주 좀 더 네, 시키겠다. 아, 예, 잘 어. 시키겠습니다. 아싸랑 도병 시켜. 네. 상룡아, 말 좀 해라. 아, 저요? 그러게. 제가 원래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유, 너무 노래... 섹시하세요. 물도 한 병만. 진짜요? 네. 아, 너무 좋다. 엄마가 짱이다. 형님, 제가 근데 얼음 물도 주장하네요. 너무 좋은데? 어, 진짜 해. 어, 이러면서 다. 아, 저... 어, 돈도 벌고. 우리 노래하는 산용이. 예. 좋아? 좋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예. 새끼 강남 온다고 버버리까지 챙겨본 거야. 나 알짜배기야. 그냥 돈은 안 쓰거든. 어. 예. 어. 아, 한 달에 몇 억 벌면 뭐해. 돈은 안 쓰는데. 어. 아, 한 달에 몇 억을 벌어. 어이, 당연하지. 좋습니다. 어, 최대한 봐봐요. 35 코트 나오죠. 연에 30 벌어. 오,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 30억의 남자. 진짜 몰라? 몰라? 다 몰라? 아, 진짜 몰라? 아니야, 세아만 들어봤어. 얼굴도. 어? 지금 아니, 근데 세아를 뭐 때문에 들어봤는데? 그냥 뭐, 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약간 뭐지? 사회, 이 친구는 다 뭐든가 알 거야. 이거 얼음 물이야. 어, 아, 뉴스 뭐, 사회면. 아, 그 뭐지? 약간 그런 논란이 되는 그런. 역시 뉴스 사회면에서 봤네. 남자 안 한 번. 아,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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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입이 간질간질한데. 다 과거잖아요? 어? 과거잖아. 아, 그렇긴 하지. 과거는 뭐. 아니, 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또 새하 잘못이 없어. 그래요? 어, 맞잖아. 아, 그럼. 다 뭐지, 뭐. 초콜릿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숯불 맛들렸다. 예. 아, 또 같이 너무 맛있습니다.
올게 한잔 할까요? 아 그럴까요? 어 네. 그래. 한 잔 잠깐만 어 한 잔 될까? 안 이거 안 드세요? 아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 아 근데 많이 먹었구나 이거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나 얘나 안주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입냄새. 네? 어. 아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이제. 아 입냄새? 그쵸. 아 입냄새. 네. 네. 그게 다. 입냄새. 네. 어, 어, 네. 네. 왜? 안주 풍족합니다 진짜. 예. 네. 뭐 안 좋은 말이야? 아유 그게 왜 안 좋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네 좋은 말이죠. 네. 화장품 냄새 화장품 냄새가 좋은 거죠. 그쵸. 분 냄새. 화장품. 파우더 냄새. 파우더 냄새. 네. 아우 너무. 저는 파우더 안 써요. 팬티. 아우 그래서 더 좋다. 오늘 안 써요 저는 건조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아. 맡아봐도 돼요? 에? 맡아봐도 돼요? 아 맡아보세요. 근데 되게 리얼하게 이렇게. 아, 언니. 아 진짜 맞다. 어, 아 맨솔에 단 냄새 나는데. 아, 어, 맨솔에 약간. 어. 아 제가 파가지고. 이 냄새는 거기서 많이 맡던 냄새인데. 어디? 네? 아니 그냥. 아 어디야 진짜. 아니. 아 진짜 나한테 그런 냄새야? 아 좋은 냄새 나요. 예. 나 진짜 좋은 냄새. 형이 장난이 짓궂어서 그래요. 아 진짜 좋은 냄새. 아! 아! 저도 한번 맡아보면 안 돼요? 네. 냄새 되게 좋아. 아, 그렇고요? 네. 자. 아, 재밌네. 아니, 왜요, 여러분들? 맨솔에 대한 냄새가 되게 좋지? 예? 맨솔에 대한 냄새 욕이죠? 아, 어디 가시게요? 네? 아, 왜 이렇게 겁을 좀 먹으세요? 편하게 얘기해. 어디 가시면 돼요? 편하세요? 예. 아니, 딱 표정이 뭔지 알아? 아니 근데 이런 성격이 아닌데 지금 너무 팬인가봐. 아, 그러니까 완전한 사육당하는 막 이런 사람 맨키로. 맨키로? 어. 나 지금 저런 거 처음 보냈어. 왜 저런 거야? 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해? 아 저 표정은 뭐냐? 이번에 이제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쇼 했잖아요. 했어요? 아니 나훈아 쇼 그. 그래서 했잖아요, 됐어요. 예. 그런 느낌이야?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머니들이 밥을 이렇게 보는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이네. 제가 찍어도 돼요? 아, 네. 예, 그럼요, 찍으세요. 그럼요. 예. 아니 뭔데 이게? 네, 찍어서 어디다 올리시게요? 아니, 팬이라서. 아, 너 팬이라서. 아, 그래, 괜히 소장하고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찍어야 되냐?